안 후보 측의 단일화 협상 중단은 문 후보 측에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안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중단되면서 대선 전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기자와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이 출연해 집중 진단합니다. 내곡동 특검팀이 이시영 씨를 불기소하고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현금 6억 원의 출처는 의혹으로 남게 됐습니다. 부정입학 비리로 문제가 됐던 외국인 학교가 설립 과정에서도 교사들까지 연루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7년 동안 친조카를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하게 한 큰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큰아버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소모품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